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란 책을 가지고 브라운에는 이 네 가지의 분산 투자하세요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오건영이라는 분이고요.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이며 3프로TV에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불황에 투자해야 하는 네 가지 곳,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막 공포가 조금씩 생기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은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분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건영 부부장님은 이 네 가지로 나눠서 투자한다면은 불경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주식, 채권, 원자재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 하나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뭐 부동산 뭐 이렇게 하나의 자산에만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원자재 조금씩 분산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주식 하나만 보유했을 때보다는 채권에 분산 투자했을 때, 원자재에 또 나눠서 투자했을 때 분산 투자의 효과는 더 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섹터 종목의 분산인데요. 주식 투자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면은 야 뭐 그 하나에 몰빵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주식 투자에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국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주식도 있고요. 아시아 주식도 있고 선진국 주식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또 섹터 분산이라는 것은 산업별로 나눠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IT 기업들 혹은 뭐 바이오 기업들, 소비재 기업들, 산업재 기업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서 여러 분야에 투자하셔야지만 안전하게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섹터가 아닌 다양한 섹터의 주식들에 골고루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통화의 분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원화로 된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돈에 투자한다? 여러분들 짐 로저스가 내가 기회가 된다면은 북한의 돈에 투자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통화, 다른 나라의 돈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궁극의 안전자산인 달러나 위기 국면에 항상 다른 통화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엔화, 이런 돈에 다른 나라의 돈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러를 그럼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느냐? 달러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법은 직접 내가 달러를 사도 됩니다. 아니면은 달러와 관련된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달러 ETF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은 달러에 투자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돈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주식이나 부동산 많이 빠졌지만 강하게 올라간 게 있죠? 달러가 강하게 올라갔죠. 원달러 확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1,000원, 1,100원, 뭐 1,200원 이 정도 수준의 달러가 뭐 1,400원, 뭐 1,500원, 뭐 1,400원 수준이죠 지금.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에 투자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말이죠. 네 번째는 시점 분산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각 자산이 움직이는 정도가 또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뭐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주식 전문가들 보면은 지금이 싸니까 사야 된다.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이 싼 시기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과 6개월,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주식이 많이 빠지고 이런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의 학교를 나왔고 이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3개월 뒤, 6개월 뒤 이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겠지, 예측을 잘 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시기를 맞추는 거는 아무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분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물론 리스크가 줄어드는 대신 수익도 줄어들 수 있지만 분산 투자는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래를 정확히 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내년에 두 배가 될 것을 알고 있다면은
내가 사채 끌어다 써서 전부 다 서울 아파트 산 게 맞죠. 하지만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내년에 10만 원이 된다? 알 수 없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군가 알 수 있다면 1년 동안 100%의 수익을 나는 건데 그럼 30% 40%짜리 고금리 사채를 끌어다가 삼성전자를 모두 사면은 50% 이상 수익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를 누가 아는 척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알고 있어도 알려줄 요인도 사실 없죠. 나만 돈 벌면 되는 거지.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렵게 힘들게 설득해가면서 이거 사세요. 이거 내년에 오르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래를 아는 척 하는 분들 내가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전제 위에서 이 분산 투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누군가 알 수 있다면 그 알고 있는 자산에 올인하는 거와 그 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분산 투자 하라니까 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고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산 투자는 꼭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분산을 잘 하시면은 하락장에서도 불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